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를 다 센서 수준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실 텐데요, 맥도날드는 햄버거 패스트푸드의 대명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만약에 이 맥도날드가 미국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맥도날드의 역사를 한국 현대사에 대입시켜서 한번 제가 멋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맥도날드는 초기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고속도로 운전자들이 차에 탄 채로 즉석에서 햄버거를 사먹을 수 있게끔 해놨죠. 지금은 따지면 일종의 드라이브인 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신박한 게 없을까 해서 연구를 하다가 기존보다 더 빠르게 요리가 나오는 식당으로 바꾸게 되죠. 공장처럼 음식을 찍어내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패스트푸드의 시작이었죠. 그 대박이 터지면서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이건 역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전국적으로 맥도날드 체인점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는 맥도날드가 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 맥도날드가 만약에 한국 기업이었다면 말이죠. 맥도날드가 설립될 당시가 1950년대였으니까 한국에도 똑같이 50년대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초기 맥도날드의 전략처럼 고속도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장사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도 없고 나라도 황폐화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 맥도날드가 시작하려면 조금 전제를 바꿔야 하는데요, 한국의 햄버거가 처음 전래된 것은 6.25 전쟁 때였습니다. 파병된 미군들이 미국식 햄버거를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전래가 되었는데요, 어떤 한 한국인이 미군 부대 인근에서 미국식 햄버거 가게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즉 미국의 햄버거의 초기 주요 고객은 고속도로 운전자지만 한국에서는 미군이 주요 고객인 것이죠. 여담이지만 현대자동차의 시작이 주한미군 병기창의 합참을 받는 카센터였으니까 충분히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맥도날드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던 서울 용산에서 첫 햄버거 가게 됩니다. 아, 이름도 바꿔야겠죠? 김신 햄버거로요. 이 김신 햄버거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햄버거 사업에 뛰어듭니다. 다른 초창기 한국 기업들보다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겠죠. 상대적으로 소비력이 높은 6만 명의 사람들이 이 가게에 몰렸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돈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세를 탔겠죠. 하지만 이것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만 장사를 하겠어요?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게 김신 햄버거는 1960년대 때 새로운 시도를 해봅니다. 1950년대 그 당시로서는 고급 식당에 속하는데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식당을 거의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미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세운 대안이 더 싸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햄버거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형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김신 햄버거 체인점을 하나 둘 만들다가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1960년대 때 산업화를 이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싸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햄버거를 먹었을 것이고 김신 햄버거의 매출도 급성장했을 것입니다.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지출은 적지만 이 햄버거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김신 햄버거도 위기를 맞습니다.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 때문인데요. 왜 서울올림픽이냐 할 수 있겠지만 88 서울올림픽 쯤에 많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KFC나 버거킹, 맥도날드가 1980년대 때 한국에 처음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롯데라는 대기업의 롯데리아가 나오면서 다소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김신 햄버거는 쟁쟁한 기업들과 대결을 해야 했죠. 그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위기였습니다. 김신 햄버거는 이 대결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 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이길 수 있는 특색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단순히 싸기만 했던 햄버거였습니다. 그렇게 버거킹이나 KFC, 롯데리아에 가려져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그 후 여러 경영위기를 겪으면서 1997년 IMF 사태 때 김신 햄버거는 도산을 하게 되고 이 김신 햄버거를 CJ제일제당이 인수하여 2000년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만든 시나리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영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김신 햄버거 사장님이 계속해서 고급 식당으로만 남았으면 이도저도 아닌 기업으로 끝났겠지만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1980년대 때 한국을 풍미했던 한국의 패스트푸드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뭐 제 시나리오에서는요. 여러분은 만약에 맥도날드가 한국 기업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만든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